부끄러워서 이 얘기 잘 못했거든. 네. 최초 공개네. 손이 있으면 손을 쑥 가지고 와요. 이 자세야.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. 얘들아, 이 오빠 내가 손금 봐줄게. 한번 봐봐. 맞는지 아닌지 맞춰봐. 이 오빠가 기억나는 게 밤일을 잘해. 빨리 여기를 모면하고 싶은 거야. 그 누구도 남자도 여자한테, 여자도 남자한테 그런 말 하기 진짜 진짜 친한 사이도 쉽지 않은데 그렇지. 그거를 처음 만난 사람이. 처음 만난 사람이. 예, 예.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. 선거 때니까 SNS 팀 그 20대 애들 친구들이 다 있는 데서? 있는 데는 그랬다니까. 근데 뒤통수에서 볼 거 아니에요. 아무리 처음 만났다고 남자를 네. 제가 앉아있는 자리에 좀 좌우 떨어져 있는 자리에서 의자를 갖고 저 옆에 옵니다. 네. 그런데 내가 이 손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. 손이 있으면 손을 쑥 가지고 와요. 이 자세야.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. 이거 보통은 반대로 성별이 반대면 이건 거의 성희롱이거든요. 당연하죠. 네. 거기서 또 멘트도 그래요. 네. 그때 그 직원들하고 그때 선거 도와준 친구들 SNS 팀 애들도 한 두 명 정도 있었는데 네. 얘들아 내가 이 오빠 손금 봐줄 테니까 봐봐 하면서 얘들이 제 직원들이 제 머리통 뒤에서 보고 있는 거야. 네. 그래서 그때 김건희 씨가 강의하면서 뭐 먹을 거를 준비했더라고. 수제버거, 빵, 수제버거하고 치킨하고 그리고 맥주 500짜리 이렇게 여러 번 해놨더라고요. 아니, 강의하는데 자기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얘들한테 명수씨 강의 대충해 대충하고 빨리 먹어 계속 이제 신호를 하는 거예요.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제 옆에 침대가 있었습니다. 그럼 누워있다 그러셨잖아요. 네. 도착했을 때. 근데 보통의 여성들은 내가 이제 어디서 입원해 있거나 네. 누가 면회 와도 내가 누워있는 걸 보여주는 게 좀 특히 남자가 오면은 그렇지. 그게 약간 좀 민망한 상황이거든요. 근데 그것도 강의를 하러 회사 사무실에 갔는데 누워있다?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그거를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나 누워있을게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 확실히 보스 기질이 있는 거죠. 걔네도 네. 얘기하다가 제가 얘기를 막 때문에 손금 봐줬잖아요. 네 손금. 그러면서 뒤에서 직원들이 얘들아 이 오빠 내가 손금 봐줄게 한번 봐봐 맞는지 아닌지 맞춰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오빠가 기억나는 게 밤일을 잘해. 손금에 밤일을 잘하는 게 나왔나 봐. 빨리 여기를 모면하고 싶은 거야. 그래가지고 그 손금 왔다가 잠깐만요 제가 지금 화장실 갔다 올게요 하면서 제가 밖에 나가 담배 하나 피고 화장실을 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는 기억납니다. 그래서 손금 멘트 자체가 선을 넘었네요. 이거는. 아니 그게 보통 뭐 제가 남녀를 구별하는 게 아닌데 그 누구도 남자도 여자한테 여자도 남자한테 그런 말 하기 진짜 그렇죠. 친한 사이도 쉽지 않은데 그거를 처음 만난 사람이 예, 예. 그런데 그것도 손금에 그게 어떻게 나옵니까? 갑자기 이게 막 주술이 막 내려와가지고 내가 막 보게 된다 이게 막 보이나?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. 그죠? 김건희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야. 또 그런 식으로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을 아마도 손금을 봐주지 않았을까. 그러면 상대방이 그래? 하면서 또 좋은 액션이 오니까 네. 똑같은 방법으로 이명수 기자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명수 기자는 그게 굉장히 거북스러웠겠죠. 우리가 대부분 손금 보면 대충 이게 우리 저희 때나 보면 10대 때, 20대 초반에 막 우리 소개팅 하잖아요. 그때 우리 손금 봐준 거 재미로 많이 했잖아요. 네. 저희 때도 전 그때 기억납니다. 근데 거의 대부분 뭐 그 생명, 뭐 건강 그런 맞아요, 얘기 많이 하잖아요. 맞아요. 맞죠? 근데 이 오빠가 밤비를 잘하니까. 아니 듣기만 해도 부끄러운데 네. 본인 말로. 그런 용어를 그 직원들이나 그또 선거 때니까 SNS 팀 그 20대 애들 친구들이거든요. 다 있는 데서? 있는 데는 네. 그랬다니까. 근데 뒤통수에서 볼 거 아니에요. 네, 네. 김건희 씨가 앞에 왔으니까 저 뒤통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. 네. 와 참. 아 참 진짜 네, 정말 대단하다 진짜. 대단하다. 네. 저렴하다. 이래서 대단하다고 네. 하는 거예요. 내가 오늘 방송에서 최고로 지금 리얼하게 얘기하는 거야. 네. 나 부끄러워서 이 얘기 잘 못했거든. 네. 최초 공개네. 네. 아 이게 얘기는 하긴 했지만. 네. 녹취 나오긴 합니다. 네. 네. 근데 이 얘기를 오늘 처음으로 리얼하게 제 그때 느꼈던 거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.